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문신이 목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개미라는 의미 라후루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큰 타원형 하나와 작은 타원형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타원형들이 표면이 직선과 곡선으로 감싸져 있는 형상으로 개미를 연상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커다란 덩어리가 납작한 받침대 위에 가는 금속 지지대로 올려져 있어서 공중 부양 효과가 있고 또 개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약간 위로 들려져 있어서 운동감이 느껴집니다. 문신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22년생이고요. 39년에 일본미술학교 양화과 입학해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해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1961년에 파리로 건너가서 1965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는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다시 파리로 건너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림보다는 조각에 전념했고 1980년에 귀국하는데 이 귀국할 때까지 프랑스에서 조각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고향 마산에 정착해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문신 미술관을 건립하게 됐죠. 그리고 1995년에 작고했습니다. 다시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재료가 특이한데요. 검은 빛이 난 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단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현대 조각가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료죠. 그러나 문신은 오히려 이 점 때문에 흑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타원형 표면에 끌로 잔잔한 자국을 냈고 그 표면 위에 글씨를 쓰듯이 유연하게 곡선과 직선으로 선각을 했습니다. 부조 형식이죠. 그리고 앞면과 뒷면에서 동일한 형상으로 보이도록 투박을 했는데 이게 재료가 단단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업이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실행한 것은 그만큼 문신이라는 작가가 근성 있는 예술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신 조각의 조형적 특징은 정면 중심이자 시미트리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대칭적입니다. 예를 들어 1968년 무쇠, 1970년 작품 개미, 1972년 작품 무죄 등이 있는데요.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은 앞면과 뒷면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신 작가는 인간의 몸을 비롯해서 곤충이나 식물이 씨앗처럼 생명을 지닌 자연의 형상은 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자연의 대칭적 구조를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작품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신은 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처럼 완전한 대칭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무죄 상단이 비대칭적이고 개미라는 작품의 상단 역시 비대칭적인데 이와 같이 대칭적이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생명체가 지닌 특징으로 문신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미라는 제목의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개미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붙인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한 프랑스 사람이 문신 작품을 보고 개미를 떠올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문신은 개미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개미는 부지런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곤충이라고 하는데 감상자가 문신의 작품을 보고 긍정적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문신 작품은 대체로 추상화되어 있어서 자연물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연의 생명체 혹은 자신이 욕망하는 이미지와 연결해서 작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파레이돌리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파레이돌리아는 나란히 함께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와 상, 환영 등을 의미하는 아이돌론의 합성어로 관련성이 없는 사물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몸통에 해당하는 세 개의 둥근 덩어리와 여러 개의 가는 다리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미 다리처럼 보이는 이 선각은 어떻게 보면 문신 영문 이니셜 SM자를 포함한 작가의 영문 서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문신은 파레이돌리아 현상으로 감상자의 상상을 자극하면서 순수 조형의 본질에 관한 미학적 탐구를 일관성 있게 추구했던 작가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흑단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이런 문신의 예술 세계를 잘 반영한 문신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